네, 생도로운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굳지만 또 새로운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5장, 예전 찬송 199장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찬송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만 설교로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노아 심판 때나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몰라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의를 전했다고 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롯을 통해서 많은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을 하겠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서 준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대비 안 했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 거죠. 우리 잘 아는 인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저는 역사 배울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참 우리 조상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율곡이이가 10만 대군 양병서를 그렇게 얘기한데도, 아, 그 나라를 위한 거라면 뭐 정당을 떠나가지고 니편내편 없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거 좀 드려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반대하고 뭐 그런 바람에 이 당파 싸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에 그 10만 양명설은 상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왜군의 발화를 짓밟혀서 7년 동안 결국 백성만 죽어나는 거죠. 온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뭐 그런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특히 24장, 25장 걸쳐서 이 마지막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르쳤어요. 아, 저는 이 아마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어린 시절에 내 혼자 성경 읽으면서 이럴 은혜 받은 줄 읽었다가 예수님 마지막 그 심판의 경고 보고 막 마치 공포 영화를 보듯이 어린애에게 뭐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무서워 떨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을 못잘 정도로 떨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마음에 그 성경 읽고 두려움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사님한테 가서 막 물었다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나 구원 못 받을까봐 어린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했습니다. 이 유비무환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 미리 준비하면 뭐 근심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유비무환, 이 고난의 때를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우와 알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을 대비했던 개미와 전혀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우화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앞날을 예견하면서 그날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데 필요한지 말로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환난의 때, 이 종말의 때, 임박한 심판의 때, 요즘 참 세상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봐도 미국, 한국 할것 없이 참 한심하고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은 걱정입니다. 누가 돼도 걱정이에요, 지금. 특히 미국이 걱정해로 한국이 걱정입니다.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국도 지금 참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꼴이 지금 왜 그런지. 이런 걸 보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우리 인생 영원히 준비해야 될 환란을 준비해야 될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 이런 선이 우리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 뜻입니까? 이 속담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건뭐 동서고금만으로 잘 알려진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누구나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기 쉽다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세월이 빨라가냐? 아, 그렇게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세월은 어차피 흘러가는 건데 사람 안 기다려주니까 적극적으로 시간과 투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속담은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그 따가운 시간, 곧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가, 그걸 교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하루 뭐 막연하게 보내는 시간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이 작정되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거 참 거꾸로 믿는 분이 많으세요. 종말이 있다고 믿는 게 신앙인데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세요. 아니에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많은 성도님의 삶을 보면 이 작정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이, 종말이 없이 막 무분별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영원히 할 것처럼,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이렇게 살면 되는 것처럼 신앙이 그래 살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점점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미혹되게 생활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 태도로는 도무지 예수님이 경고한 종말의 때를 대비 못해서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길 댓글한 거예요. 예수님 경고에. 그래서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 권면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 속담처럼 세월이 인간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신앙인은 세월 아끼라는 말은 매일 매순간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 경건 생활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어 살아선 안 된단 말이죠.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 사명을 지닌 자들이다. 우리는 소명을 가진 자들이다. 인생은 소명이다.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 아끼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과 노력으로만 감당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런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못 믿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3년이나 따라다니며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교훈을 이론은 잘 들었지만 그들 사명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믿음 너무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대단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 충만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승리하게 됐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잘난 걸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요. 그 교만해져 인간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올바르게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끝까지 즐거운 마음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 또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받는 걸로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목사나 받고 특별한 사람에만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면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한 거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걸 기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바라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생에 사시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 향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 천국 가서도 할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드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마음을 통해 나오지 않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가끔 걱정이 되는데요. 앞에 찬양단이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입 다물고 팔짝 쥐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세요. 예배 왜 들으러 왔는지 몰라. 예배 들으면 잤습니까? 찬송 부르는데 뭐 영화 감상하러 온 것도 아니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서 어쩌자는 거 예배 중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드린 자세를 바로 갖추십시오, 모두. 특히 찬송 부를 때 입술만을 드리는 그런 찬송 부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런 형식적 찬송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그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 찬송을 통해 은혜를 받겠어요. 저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이 찬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의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듯이 찬송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우러나야 하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찬송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 잘 알다시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매도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옥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는 기적을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상황에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건 간에 인간이 모인 곳은 서로 잘났다는 교만한 인간들 때문에 분열됩니다. 뭐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교만한 사람 잘안 보입니다만, 아이고 막 교만한 사람들 보면 참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걱정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나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겪고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한두 인간 때문에 교회가 휘청한다고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성도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하고 어떤 결정사항이 있으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 왜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판을 뒤집었잖아요. 정말 교만한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권면하고 복종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정말 한국 교회는 분열이 심한데 뭐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죠. 정말 염두에 둬야 돼. 피차 복종이 돼. 피차 복종이 돼. 이 교훈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뭐 외형상 아무리 커도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이 교훈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성령을 충만하고 온 마음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무장되어 계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나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는 전혀 요동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나 교회는 당연히 위기를 맞고 깨어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뿐 아니라 피차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분쟁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의 찬송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남을 높임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믿음이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그리고 원근 각지 또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